상반변성이 뭐냐고. 상반변성이 뭐냐. 상반변성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시야가 총알을 맞은 것처럼 근육이 떨어져 있는 걸 이쪽 시야가 눈을 가리고 보면 안 보여요. 이쪽 시야를 보게 되면 안 보이는 걸 상반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안 오려면 고혈압, 당뇨병에도 주로 많이 오는데 안 오려면 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야를 좁혀지면 이 녹내장이 오게 되면 보편적으로 사람의 눈의 시야는 180도예요. 180도가 되는데 이 정면을 보고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올린 다음에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 180도를 한 다음에 이 손을 이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180각도에서 양쪽에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녹내장이 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녹내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키 쪽을 성지순례를 가다 보니까 양의 시력은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양의 시력. 양의 시력은 시력이 0.1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 양들은 가까운 데만 풀만 먹고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못 가니까 땅에 떨어지고 그래요. 시력은 0.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력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항상 목자 없이는 무리대를 지어서 움직이는 게 양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시력이 0.1이다. 그리고 참새 시력은 얼마일까? 우리 보는 게 참새 시력을 많이 했는데 시력이 1.2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사람들은 시력과 똑같은 1.2를 가진 게 참새 시력입니다. 참새는 어디 가든지 요만한 좁쌀 같은 것도 먹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시력이 1.2, 1.0 이 정도 나온 게 참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새의 시력이 무엇일까? 그걸 가장 좋은 시력이 있는 시력이 뭘까? 독수리 눈이라고 봅니다. 독수리 눈. 그래서 안경원에 가게 되면 독수리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독수리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가 시력이 독수리 눈은 보통 6.0이라고 그럽니다. 6.0. 그래서 6.0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독수리 눈이 새 중에 가장 밝은 새다. 그래서 왜 독수리 눈이 좋을까? 그래서 눈을 해부를 해봤더니 독수리 눈이 수정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체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정체가 하나뿐이 없는데 수정체가 두 개가 있어갖고 만환경처럼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환경 역할을 하는 게 독수리 눈이다. 그래서 시력은 6.0을 가지기 때문에 1000m 상공에서도 뱀이 지나간 거, 쥐가 지나간 거, 뭐 이렇게 조그만 뭐가 벌레가 지나간 것까지도 이 초점을 핀트를 맞춰가지고 잡아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동물 새 중에 가장 좋은 눈을 가진 새가 독수리 눈이다. 참새 시력은 1.2 정도 되고 양의 시력은 0.1 시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시력 상태가 0.1인 시력이 거의 대부분 많이 쓸 게 안경 썼다 하면 0.1 란시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30여 년 동안 하면서 안경광학과에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새의 눈은 얼마일까 궁금해서 연구를 했던 결과를 이렇게 궁금증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